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획 뉴스 여덟 번째, 오늘은 중문농협입니다. 김성범 현 조합장이 4선을 노리는 가운데 신예 강보욱 전 이사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양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을 비롯해 대천동과 예래동 등 3개 동을 관할하는 중문농협. 조합원 3,940명에 총자산은 4,213억 원 규모입니다. 소득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감귤산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중문농협은 김성범 현 조합장과 강보욱 전 이사가 맞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김성범 조합장은 12년간 중문농협을 이끈 안정감을 앞세워 사선에 도전합니다. 김 조합장은 위기에 처한 노지감귤 산업의 부흥과 조합원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노지감귤 신품종 도입과 종합복지타운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감귤 산업이 요즘 와서 상당히 어려운데 감귤 산업이 재도약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 또는 감귤 산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26년간 농협에서 근무한 강보욱 전 이사는 실무 능력과 참신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 전 이사는 감귤을 좋은 가격에 잘 파는 조합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조합원 중심 경영 실천과 농가 경영비의 획기적 절감 등을 제시했습니다. 감귤 산업이 중요해가지고 감귤 제값 파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특히 영농자재 적기 공급 및 획기적인 인하로 해서 조합원님들이 편안하게 농사 짓도록. 삼선의 안정감과 시내의 폐기가 맞붙으면서 조합원들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